인천을 걸읍니다. 인천 자체가 사람이 사는 데가 아니다. 인천은 무서워. 그래봐야 인천. 인천은 확실하게 걸러야지. 인천이 인천이지 무슨. 인천. 대체 왜들 이렇게 못 잡아먹어서 한다니까요. 여기 인천에서도 유명한 전통의 부촌 연수구 옥련동과 동춘동에서 그 해답을 찾아봤습니다. 먼저 가격부터 짚어볼까요? 현재 네이버 매물 집은 연식이 조금 돼서야 거의 공시지가 기준 금액과 똑같습니다. 평당 710만원. 이 정도는 그냥 땅값만 받겠다는 얘기죠. 오히려 토지 매물은 위치가 좋아서 그럴까요? 호가 평당 1000만원 정도에 올려놨네요. 바로 위로 청량산이 병풍처럼 놓여진 남서향 자리. 토지 이동일이 1987년이니까 조금만 더 있으면 곧 40년 되는 동네죠. 2008년도나 지금이나 요 근처는 거의 변한 게 없습니다. 하지만 조금 넓게 보면 이쪽에 송도 유원지가 남아있던 시절도 보이네요. 현재는 여길 다 메워서요 그 유명한 중고차 매매단지 임시 야적장으로 쓰이고 있습니다. 자, 바로 여기가 이 지역 첫 번째 이슈죠. 이 야적장과 함께 오른쪽 예전 대우자판 부지 또 그 옆에 컨벤시아교 일대까지 다 합쳐서 총 31만 4천 평에 달하는데요. 여기가 전부 부영그룹 땅입니다. 당초 이곳에 테마파크와 아파트를 준공하려고 했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벌써 세 차례나 실시 계획을 연장했다네요. 그게 2015년도부터니까 이제 딱 10년째 여기 지역민들만 그냥 희망고문 당하고 있습니다. 해가 부지가 넓으면 돈도 많이 드니까 항상 이런 리스크가 따라다니네요. 두 번째 이슈는 마을 위에 붙은 송도 역세권 개발. 현재 운행 중인 수인분당선 송도역을 비롯해 곧 개통할 인천발 KTX 또 송도와 판교리 있는 월판선까지 더해져 그야말로 인천 철도의 메카가 될 예정입니다. 시행 시공사인 삼성물산도 최근에 여기 아파트 단지 분양을 다시 시작했다고 하니까 잠시 주춤했던 송도 역세권 사업도 점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네요. 여기가 마을 초입입니다. 대형 식당과 노래방, 주점들 차지네요. 지역민께 물어보니까 모든 게 다 큼직큼직해서요. 손님 접대할 때 가면 딱 좋은 동네라고. 암튼 마을은 여기 두세 블록 위쪽 산 아래에 붙어 있습니다. 근데 딱 봐도 사이즈가 어마어마하죠. 작게는 75평에서 최대 480평까지 거의 평창동급이네. 또 건물이 오래되긴 했지만 관리상태 좋고요. 집마다 조경도 모두 훌륭합니다. 대략 이 지역에서 여유 좀 있는 어르신들 동네다 이렇게 보여지네요. 야 계단이 와 여기서 올려다보면 동네 연식을 알 수 있는 부분이죠. 저는 오히려 정감 가고 참 좋더군요. 구석구석 골목도 많은데 곳곳에 옛스런 느낌이 무척 좋았습니다. 요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여기 공장 같은 것도 보이고요. 저쪽엔 또 박물관, 식당, 요 안쪽엔 또 카페도 있어요. 다양하게 혼재해 있는 모습입니다. 상가와 주택이 어수선하게 뒤섞인 것도 조금 그런데 주변엔 대형 기념관이 하나, 박물관 두 개, 종교시설까지 하나 둘, 게다가 청량산으로 향하는 등산로마저 네 개씩이나. 요 일대가 처음부터 그냥 경주 같은 대형 유적지인데 오히려 우리 동네가 그 옆에 꼽사리 낀 느낌. 이거 뭐 진입로나 내부 시설물 따위를 리뷰할 계제가 아니더군요. 지금 평일 오후 2시인데요 거리는 굉장히 한산합니다. 여기가 맛집 골목, 음식 골목 뭐 이런 느낌인데 다니는 사람이 거의 없네요. 앞쪽은 아까 살펴본 대로 대단지 위락시설 같은 분위기입니다. 그도 그럴 것이 요 바로 앞이 초대형 중고차 매매단지니까요. 비록 지금은 예전에 비해 위세가 많이 누그러졌다고는 하지만 위에서 보니까 와 입이 떡 벌어지네요. 그럼 이 동네 교통은 어떨까요? 위로 제2경인, 아래 제3경인 두 고속도로가 양쪽에 끼어있는 형국인데요. 마을에서 송도 IC까지는 차로 10분 3.3km, 옥련 IC까지도 10분 3.4km, 어디로 가도 똑같죠. 길지도 짧지도 않은 딱 좋은 거리입니다. 또 아까 얘기한 수인분당선 송도역까지는 집 앞에서 한 방에 가는 버스는 없고요. 조금 걸어 나와서 타야 되는데 그럴 바에야 그냥 처음부터 걸어가는 게 낫겠습니다. 도보 30분 1.7km. 별로 멀지 않죠. 초중고도 다 송도역 쪽에 있네요. 가장 가까운 초등학교는 축현초, 걸어서 14분 700m. 그렇다고는 해도 그닥 아이들을 위한 환경은 아닌 것 같죠. 그 외에도 대형 상권은 여기 라마다 호텔 앞이 잘 돼 있죠. 또 배송 100%죠. 큰 병원도 가깝죠. 주변에 녹지, 공원, 뭐 천국이죠. 뭐 어디 하나 빠지는 게 없습니다. 마치 인프라 좋은 서울 시내 한복판 같다고나 할까요? 다만 대기질 가지고 자꾸 뭐라 뭐라 하던데 한번 볼까요? 한 달 평균 이 정도면 뭐 나쁘지 않은 수준인데 아하, 확실히 대한민국 전체로 놓고 보면 나쁜 쪽에서 상위권인 건 맞긴 맞네요. 인천 이꼬르 초롱이 인천을 비판하는 분들이 하나같이 얘기하는 공통 이미지죠. 근데 지금 보신 옥련동, 동춘동은 어떠신가요?
마치 서울 한복판 구도심 같지 않던가요? 초롱이보단 조금 더 여유있고 세련된 분들이 모여 살 것 같지는 않던가요? 인천은 무조건 걸러라! 아이고 저런, 그럼 대체 어디는 안 걸으나요? 좋은 입지 만나려면요, 바로 이런 여러분 머릿속 선입견부터 확실하게 걸러내세요. 세상 둘도 없는 완벽한 마을, 본인 스스로가 만든 거랍니다. 영상보다 텍스트가 더 편하시다고요? 그럼 네이버 카페로 오세요. 모든 답사지를 사진과 글로 깔끔하게 정리해놨습니다. 그럼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할까요? 언제나 여러분들의 진정한 독립을 응원합니다. 주거독립 만세!